다음은 금융권 소식들 연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잘 알려진 크래프톤이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공모주가 됐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여러 증권사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요. 어제 증권신고서를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크래프톤이 결국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상장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중복 청약이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여러 증권사에서 청약을 넣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인정되는데요. 이에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이던 공모주 투자 열기가 일부 식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크래프톤도 이를 의식해 중복 청약이 가능하도록 증권신고서를 서둘러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대여인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앞선 청약 기록들을 좀 넘길 수 있을까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역대급 공모주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큰데요. 먼저 크래프톤의 희망 공모가는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입니다. 희망 가격 범위 안에서만 공모가가 전해져도 역대 최고가였던 NS쇼핑의 23만 5천 원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공모 자금은 최대 5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삼성생명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공모 직후 시가총액은 최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를 뛰어넘고 단숨에 11위에 오르게 됩니다. 공모가도 높고 마지막 중복 청약인 만큼 청약 증거금도 역대급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공모 희망 가격이 현재 장외시장 주가인 58만 원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이른바 따상은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일반 청약은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세 곳에서 중복 청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